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옷 샀어요, 옷. 이쁘죠? 어디 거더라? 아무튼 후드티를 샀습니다. 제가 옷을 잘안 사는데, 후드티 하나만 가지고 몇 년간 있다 보니까 친구가 뭐라 해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망의 4만 명 고민 상담 마지막 영상입니다. 6만 명 되면 또 해드릴 거니까요. 그때 또 열심히 DM 보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네, 등푸른 생선님, 우와! 진짜 초창기 때부터 쭉 지금까지 유튜브랑 인스타 다 보고 있는 구독자였는데 댓글은 처음 남겨보네요. 4만 명이라니 축하드립니다. 질문이라면 본과 3학년 올라가는 PK하는 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의대를 다니질 않아서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기에 금닥터님의 추천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고민은 아니고, PK 때, 그러니까 본과 3학년 PK라는 거는 실습생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검은색 양말이 제일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펜! 색깔펜이 좀 필요합니다, 색깔펜. 제트스트림 좀 좋은 펜 있어요. 그거 한 5개 정도 주면 되게 땡큐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도, 색깔펜이 제일 필요합니다. 이제이씨님, 의대 서열 중요한가요? 네, 고민 보내라 했잖아.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만약 금닥터님 체력이 절대 지치지 않는 체력이시고 성적도 의대에서 1등이고 집에 재산이 건물 몇채딱 몇만 평 정도 있어서 돈 걱정이 전혀 없으셔서 어느 과든 갈수 있었다면 어떤 과를 가셨을 것 같으신가요? 심장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던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좋은 것 같은데? 뭔 심장내과요? 심장내과 좋지만 성립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체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밤 새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서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병원장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집안이면 사실 가지고 다 가진 집안은 오히려 명예를 좀 원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병원, 서울 아산병원 같은 병원에 탭으로 남아 있으면은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또 그러면서 제 가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가족과 시간도 보내면서도 그럴 수 있는 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의사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또 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를 지망하는 고3이입니다. 뼈 문과인 거죠. 전 저의 꿈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과 친구들 이 사학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만연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저랑 1대1로 대화할 때도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학 같은 인문학을 무시하는 걸 너무 자주 듣다 보니 모든 의사나 의대생들이 다 그런 경향을 가진다는 편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와 같은 고3 조무래기들 말고 진짜 찐 의사인 금당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사학과 인문학을 무시한다. 지금은 그냥 고3이잖아요, 고3. 지금 이과뽕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예요. 저도 사실 이런 말 되게 창피하지만, 고등학교 때, 이과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과 부심을 부린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이랑, 문과 친구들한테, 야, 문과 그 수학이, 뭐 수학이야? 그 수학이냐고. 문과 수학은 수학이 아니야. 레저, 레저. 막 이랬거든요. 사실 뭐90 정도는 진심이었고 10 정도 농담이었는데 찐친들끼리 하는 거니까 별 신경 안 썼거든? 근데 찐친 아닌 제 3자가 지나갈 때는 그게 빡쳤나 봐요. 그래서 문과에 대해 저를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중반쯤 알았을 때 내가 뭐 했어? 했더니 그런 말 했대. 와, 난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야, 무슨 뭐 지나가다 말 한마디 뭘몇번 했겠죠. 찐친인들이랑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근데 뭐 그런 말 가지고 애들이 되게 나를 싫어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죠. 이 제이님도 지금 뭐 친구들이 사학과 뭐 그거 완전, 아, 그게 뭐, 야, 문과가 뭔, 하,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하는 거고요. 대학교 가면 여러분, 대학교를 가게 되면 많은 학문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빅뱅 이론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빅뱅 이론이 되게 문과를 되게 무시하거든? 되게 막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해요. 근데 그거는 조크인 거고요. 김유진님, 금닥터는 왜 그렇게 귀엽나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서 부러워요. 근데 이렇게까지 금닥터를 귀여워하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고 전 그냥 세상 모든 게다 눈에 거슬리고 맨날 욕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살수 있을까요? 제가 고3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 고3이라고 맨날 욕밖에 안 해요? 맨날 눈에 거슬리고 부모님한테 잘해. 알았어? 유진아?
정신 차려. MJ님 앙금 안녕하세요. 컴퓨터님 채널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23살로 의대를 입학하게 된 신입생인데 동기나 선배들이 나이 때문에 저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성격은 밝은 편이라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 편인데 형이나 동생들이 저를 어려워할 까 걱정입니다. 선배님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나이가 어린 선배들? 그냥 선배님이라면 되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 나요. 두 가지. 하나는 나이가 많다고 좀 약간 내가 뭘 많이 살아봤는데 형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나는 1학년이라고 그냥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잘 지내는 선생님이 있어요. 동기들한테도 우린 동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봤는데 말이야 할 거면은 동기들한테 밥을 사줘야 돼. 알았죠? 돈을 내야 돼. 그리고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선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개극혐인 게 나이가 많다고 하면서 선배한테 깍듯하게 하면서 괜히 지가 뭐 되는 것 마냥 동기들한테 야 선배 말 잘 안 들어 콱 그냥 야 뒤질래? 아 선배 죄송합니다. 선배 죄송합니다. 제가 제 동기 잘 커버하겠습니다. 제가 제 동기는 제가 잘 커버하겠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커버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안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학교 1학년인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나이가 많은 대학교 1학년인 거예요. 나이가 적은 선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 근데 선배님이십니다. 선배가 말 놓으라고 하면 말 놓으면 되죠. 근데 하지만 사회생활이니까 서로 존댓말을 하는 거고. 아시겠죠? HANNAH님 약간 그거 노린 거야? 좌우반전? 똑같네? 예과를 알차게 즐기고 곧 본과에 올라간 학생입니다. 배부와 늘어날 공부량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병원이나 과 선택에 폭을 넓히려면 우선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기에 너무 쉽게 지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공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나쌤 저는 의대에서 센터 정도 했거든요. 센터? 제가 막 못한 것도 아니고 막 잘한 것도 아니에요. 딱 중간 정도 하고 전 살았어요. 네, 한나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센터한테 조언 듣고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수능 조언 들을 때 1등급한테 조언 듣고 싶은 거 아니야? 5등급한테 듣고 싶지 않잖아. 나는 의대로 치면 5등급이었죠. 내신 5등급을 센터라고 하거든요. 5, 6등급 정도였으니까요. 제 조언 뭐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 원하시면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나님도 아셔야 되는 게요. 물론 저도 의사 생활한 지 고작 4년 차입니다만 이제 가만 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들도 보고 제 학교 선배들도 좀 보니까요. 의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 그래서 그냥 의사라는 직업 선택한 순간 여러분은 당신은 뒤질 때까지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왜? 어차피 이거 내가 또 언젠가 해야 돼.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기 싫어? 아 근데 나 어차피 이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면 난 어땠냐고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겠죠? 그냥 안 했겠죠. 네. 김제이킴님 앙금 금닥터님 영상 덕분에 전문과별로 어떤 일과 치료를 담당하는지 알 수 있고 브이로그 통해서 의대 진학 후 과정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에 공부 콘텐츠는 더 안 만드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고민돼서 여쭤봐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인데 작년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하는 거라 과탐 공부를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탐 공부하신 방법이나 시간 투자 정도가 궁금해요. 지금은 수학이 매진할 생각인데 과학 공부도 풀로 1년을 투자해야 할 것 같긴 해서 두 개를 병행해야 할까요? 수학이나 과학 모의고사 성적은 항상 잘 나오셨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성적 향상이 눈에 보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수험생활 조언은 사실 제가 이제 10년이 넘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연고가 없는 선생님들이나 그러니까 의사 말고요. 입시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조언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오면 웬만하면 해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대답한 게 벌써 11년 전이고 틀릴까봐, 그래서 제 방법이 틀린 방법이 되었을까봐 말하기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워서 제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래도 좀 완전 틀딱이 예전 방식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써볼게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1번, 과탐 공부하신 방법이나 시간 투자 정도가 궁금해요. 인강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강을 어떻게 봤냐면은, 보면 인강이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인강이 그 수업 시간별로 나와 있어요. 그날 수업한 걸 올리는 형식이거든요, 평강을. 그럼 그게 하루에 내가 가만 보니까 4시간 정도 수업하는 것 같더라고, 주말에. 4시간짜리 주말에 들었죠. 듣고 복습을 했죠. 바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강의 듣기 전까지 그 내용을 다 외웠죠. 저는 수학이 굉장히 부족했고 때문에 수학이 많이 매진을 했고, 과학 같은 경우 인강을 듣고요, 인강 문제를 풀고요, 평소에 EBS 다 풀고 그 배운 만큼의 바이스토리를 풀고 숨마쿰라우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이과였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과탐을 좀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1은 그냥 고1 내신만 했고요, 고2부터 생물원을 이제 고2 때 했는데, 생물원 물원 화원이죠, 그때 고2 때 했는데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은 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수능을 뭐 길게 본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2, 3년을 한다 건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무조건 병행을 해야 되고요. 수험생활은 1년에 끝내세요. 저의 철칙 같은 거예요. 수험생활은 한 번 해보고 아니면 두 번째 해보고 끝내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막 8년, 10년 한다? 사람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글쎄요, 저는 반대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모의고사는 항상 잘 나오셨는지, 이게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고1 때 과학은 되게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고2 때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1, 2 둘 다 고등학생들끼리 고1, 고2 고등학생들끼리 보는 수학은 컷이 되게 낮았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컷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막 조금 많이 틀려도 막 80점 후반대여도 1등급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1등급이었던 것 같고요. 과학은 2등급 정도 했는데 고2 때는 2, 3등급도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과학은 고3 때 좀 빡세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고, 충격적인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수학 고3 때 수학 1등급이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 근데 혼자 모의고사를 풀면은, 기출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혼자 문제집 있는 모의고사를 풀면은 나랑 같이 1등급 나온 친구는 92래요 근데 나 혼자 52, 54 이러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대충. 아, 내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점수를 받고 있구나, 요령으로 점수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면 내가 수능 때는 개망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게 한 고등학교 4월인가 5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랑 같이 문제를 풀었는데 걔는 96이 나왔는데 저는 48인가 나왔어요, 그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를. 그래서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제를 그냥 집어 던지고 혼자 조용히 던지고 그냥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모의고사 전에 7월, 8월 그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을 좀 열심히 했고 수학만 했어요. 9월 모평 때 수학이 어려웠던 걸로 기억나는데 되게 다 맞았던 것 같고, 대신 그때 과학이 3, 4, 3이 나왔던 것 같아요. 3, 4, 3. 그 전까지 과학이 1, 1, 1이었거든요. 생투, 화원, 물원이었어요. 근데 부우평 때 3, 4, 3 나와서 조졌다 라고 생각 안 하고, 수학이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과학도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 과학을 좀 열심히 해서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편의점에서 밥을 사갔어요. 저희 때는 10시까지 야자가 필수였거든요. 필수? 안 한다? 그럼 바로 그냥 싸다기 맞는 거야. 아침에 등교하면서 삼김, 바나나 우유를 사가서 저녁 시간 때 저녁을 안 먹고 자습실로 올라가서 그걸 먹으면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되게. 뭐 원래 제가 밥을 좀 빨리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5분, 10분 먹는데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가 그럴 정도로 공부에 좀 몰입을 스스로 한다라고 좀 스스로한테 약간 좀 취해 있는 느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성적 다시 또 이렇게 쭉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샜는데, 성적 향상은 저는 성적은 고1 모의고사부터 고3 모의고사까지 계속 성적은 올랐어요. 아마 1년 통으로, 3년 통으로 봐도
총점은 웬만하면 1점도 안 떨어지고 쭉 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고1 모의고사 했잖아요. 국영수,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거부터 고1 첫 3월 모의고사부터 고1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점수가 쭉 올랐고 고2도 3월부터까지 쭉 올랐고 고3도 3월부터 10월까지 올랐나? 9월에도 망했었죠, 3, 4, 3이니. 계속 오르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래야 제 스스로 자신감도 좀 얻었던 것 같고. 어우, 너무 성의 있는 답변이었다. 스노우 유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만학도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유튜브 꾸준히 보고 있어요. 전에도 느낀 거지만 병원 내 환자, 보호자들이 의료진 폭행이 많다고 생각해요. 응급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접수할 때 생년월일 앞자리 요구했다고 직원 뺨을 치지 않나. 얼추 의료 분야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 시 벌금 300만원 이런 건 알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그냥 맞고 참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에 관한 관련한 에피소드나 해결 방법 같은 의견 듣고 싶어요. 저는 이에 관련한 에피소드는 없고요. 이전에 이제 임세모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 살인사건도 있었잖아요. 응급실 의사가 낯으로 이렇게 한번 베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댓글에 오죽하면 그랬겠냐, 나도 때리고 싶은 의사 많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한 것 같아요. 의사나 의료진들에 대해서 폭행이 좀 관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관대함은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았으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응급실 의사인데 맞았어요, 저는 싸가서 고소를 합니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아픈 건 아픈 거고 그게 나를 때리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금을 무조건 하고 합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저는 좀 이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잘 퍼지면 좋겠어요. 의사를 까는 건 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벌금 문화가 어느 정도는 지켜지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사들은 그럴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저 사람 저거 의사냐, 의사가 병아리 의사여가지고 뭐 그렇다, 아니면은 뭐 지밖에 모른다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좀 쿨레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맞으면 더 빡쳐할 사람이거든요. 저는 모든 의료 분야에 이런 쿨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은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재수생입니다. 원래 약대를 목표로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했지만 합격할 만큼의 내신을 받지 못해 정시로 돌려서 생 재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껏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해오지 못해 주변 선생님들이 약대는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 또한 생각해도 목표가 너무 높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만 앞서게 됩니다. 재수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슬픈 마음에 공부할 마음도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재윤, 너 진짜 너 진짜 너 혼날래? 어? 너 지금 이게 지금 혼날래? 뭔 소리 하고 있어 너 지금? 재수를 할 가능성은 없는데 재수를 하고 마음이 안 잡혀? 그냥 공부나 해. 재윤아, 뭔 소리 하고 있어 너 지금? 너 지금 부모님이 내준 돈으로 부모님이 빡빠지게 일해가지고 너 지금 재수한다 해가지고 돈 보내놨더니 재수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말하는 하고 있어. 무슨 말도 안 가. 재수는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근데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너 지금?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어? 걱정만 앞서? 걱정만 앞설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앞서 풀어. 잠이나 빨리 자고. 핸드폰 누르게 누워갖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키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막 현우진 영상 보고 있고 막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 돼. 막 그런 영상 보고 있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재은아, 준킴, 정신과가 좋을지 내과가 좋을지 고민이에요. 블립칠, 앙금, 대학 새내기 때부터 앙금 형님 영상 봤던 것 같은데 어느새 구독자 4만 명이라니 축하드려요. 이제 본삼 올라가서 학교 나가고 있는데 강의실에만 있다가 곧 병원 실습도 가려니까 앵자이어티하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실습 도는 과 미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꿀팁, 조 안 터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조언 간의 갈등 해결법. 자, 첫 번째, 실습 도는 과 미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교수님이 수업했던 PPT 자료를 보면 되죠. 응? 센스 있게 몰라? 센스 있게? 센스 있게. 자, 교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 꿀팁, PPT 위주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조 안 터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조언 간의 갈등 해결법. 본인만 없애하면 돼요. 알았죠? 본인의 기준을 남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너무 성공과도를 쫙
갈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주장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내 주장이 옳고 내 가치관만 옳으며 나의 삶의 방식만 맞고 이게 맞다, 학점이 최고다 라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과 3학년쯤 되면요, 24, 25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집안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 발생한 이벤트들을 이제 내가 조금씩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나이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막 애쓰고 있는데 어떤 애가 평하게, 야 너 때문에 우리 좀 망했잖아,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이제 조별 활동을 쭉 하면은 꼭 제일 공부 잘하는 애 혹은 제일 성실한 애가 기준인데, 그냥 본인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잘나면 본인이 학점 잘 챙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놀고 싶어도, 본인이 놀고 싶어도 보원한테는 절대로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노세요. 아시겠죠? 학기 중 자투리 시간 활용법. 아, 나 이거는 너무 좀 질문이라 자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금다터님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고민입니다. 내 매력이 이리 넘치니? 점점님, 왜 인턴쌤들은 당직 노티 마감 1시간 전부터 연락을 안 보는 거죠? 왜 안 보겠어요? 당직 노트 마감 1시간 전부터 왜 안 볼까요? 점점님 병동만 연락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제 인턴할 때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오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 들었어. 내가 노나? 아니 병원에 병동이 몇 개고 콜이 몇 개인데 난 지금 그리고 전화도 못 받아요. 받자마자 하는 말이, 선생님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요 이래. 내가 지금 폴리를 넣고 있고 넬라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균적으로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나보고 전화를 왜 안 받니? 심지어 이런 상황 있었어. 코드 불러가지고 심정지여가지고 이거 뭐 C8 치고 있는데 전화를 왜 안 받냐는 거야. 아 지금 코드 불러서 못 가 이랬는데, 선생님 지금 저희도 급해요 이러고 있더라고. 아 나는 그래서 좀 이런 거 약간 황당한 게, 본인들 바쁘겠죠, 강원사 선생님 힘들겠죠, 근데 인턴쌤들 그 병원에서 그 병동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당직 노태 마감 1시간 전부터 연락을 왜 안 받을까요? 진짜 왜 안 받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콜 했죠? 그 콜 급하죠? 그 콜 급한 선생님이 선생님만 콜해요? 1층부터 8층까지 전화하잖아. 다 자기들 급하다고. 그래서 인턴이 보고 가장 급한 것부터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어? 무균적으로 하고 있지. 전화 안 받잖아. 그리고 꼭 왜 맨날 당직 마감 1시간 전에 콜 이렇게 빗받치고 오는 거야? 그 인턴들이 콜 안 받는다는 말이 제일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강원사 선생님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레지던트들한테. 이번 인턴 콜 너무 안 받는다고. 그럼 레지던트는 불과 3, 4개월 전에 본인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턴도 갈고요. 전화 왜 안 받냐고. 나는 사실 그래서 그 던트가 제일 좀 뭐랄까 인간성이 좀 약간 좀 쓰레기 같아 보여요. 제가 인턴했을 때도 불과 3, 4개월 전에는 완전 말리그로 유명했던 애가 갑자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인턴을 안 하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인턴잡이 아닌데, 선생님 인턴잡이 아닌데 왜 인턴을 시켜요? 하니까 시키면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육수련부에서 공식적으로 인턴잡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간호사 잡이를 저희가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죠. 저도 그냥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말리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전 되게 쿨찐으로 봅니다. 고대 의대 다니는 본과 2학년 오빠를 좋아하는데요, 다른 학교 다른 과예요. 진짜 사귀고 싶은데 의대생 꼬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시간 없는 거, 바쁜 거, 잘못 만날 거 다 알고 감안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근데 의대생 꼬시는 법은 모르겠고 남자 꼬시는 법은 제가 좀 알아요. 일단은 예쁘게 옷을 입으시고요. 이런 말 하면은 뭐 여혐이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딴 거 필요 없고 꼬실 거라며 안 꼬실 사람은 예쁘게 입든 말든 난 내 할 바 아니고 꼬실 거라면서요. 그죠? 꼬실 거면 예쁘게 입고 깔끔하게 입고 예쁘게 입고요. 그 본과 2학년 오빠가 아마도 맨날 보는 거라고는 PPT일 거예요. PPT 아메리카노고 같은 의대 동기들을 바라볼 때 여자애들 어떤 애들이냐, 추리닝에 안경 이만큼 쓰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의대 동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있는 생긴 애가 갑자기 나한테 등장하면은 너무 눈이 좀 개안됩니다. 개안. 와우. 그 의대생은 공부에 치여서 차마 영화 보러 가자는 말을 못해요. 왜냐? 영화 보고 오면은 하루가 끝날 것 같거든. 공부를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년이라면
그냥 예쁘게 꾸미고 같이 그냥 커피 마시는 정도로만 해보세요. 그 정도로만 한번 해보시고 고대의대? 고대의대면 그 고려대 안암 쪽에 앞에 할리스인가? 스타벅스에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연을 가장한 좀 만남을 하면서 상상해보는 거지. 오빠가 막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오빠, 안녕하세요. 공부, 오빠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하고, 오빠 뭐 빵 하나 먹어요. 하고 이제 가. 근데 그때 똑똑 오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이제 동기들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찌질 1, 찌질 2, 냄새 1, 냄새 2가 있어요. 그 애들이 공부하다가 쑥 볼 겁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물어보겠죠. 누구야? 그러면 이제, 아, 그냥 뭐, 원래 알던 애인데, 뭐지? 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 거의 노윤서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제 그 남자애 상상하게 되죠. 공부하면서 아 뭐지 하다가 어떻게 돼? 손 잡고 그런 거지 뭐. 아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오빠를 사귀 죄송합니다. 앙금 본과 생활 차리 힘드네요. 금닥터님 영상 보면서 위안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공부에 자신 있었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겨우 평타치는 제 자신을 보면 좀 힘드네요. 환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점점점 이게 평균 의대생 마인드입니다. 돈에 미쳤네 요새 의대생들 돈에 미쳤네 이러잖아요. 이게 딱 정확하게 평타 의대생 마인드예요. 전반적인 9할 정도의 의사, 의대생들이 막줄 환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의사가 되고 싶은 데가 전반적인 의대생들 마인드입니다. 이런 애들 특 공부 개잘함. 딱 봐도 한 3, 4등급 이내죠? 잘하죠? 환자들을 위해 너는 이미 선생님은 이미 저보다 더 공부도 잘하실 것 같고 환자를 위한 의사인 것 같네요. 그렇게만 졸업하세요. 본과 2학년입니다. 아무리 봐도 들어가는 시간, 돈 노력에 비해 의대 너무 거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둬. 킴, 앙금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선생님 털복숭이 때부터 봤는데 4만 명 축하드립니다. 저는 올해 국시 친 일반의입니다. 의사 의생들이 왜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 선 공보위에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원하면 중위 군의관 확률 20% 공보위 확률 80% 본다는데 아 이럴 바엔 38개월 대신 18개월 의무병 갈까 고민입니다. 앞으로 미용지피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왠지 선생님의 뒤를 걸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과 의사예요. 저는 미용 GP가 아니라 인터널 메디슨 레지던트입니다. 자부심 장난 아니야. 나 결혼식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신경외과 친구가 왔어. 막 뭐라 하더라고. 신경외과 부신도 장난 아니에요. 신경외과 내 친구는 자부심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나 기억날 때마다 막 자부심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의사가 무슨 수술이야. 내과 의사 의사지. 어디 의사가 칼을 쏙 확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맞은편에 있는 이제 외과 GS 이제 이번에 모 병원 이식 파트로 가게 된 괜찮은 아주 성격 좋고 대단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금닥터야 너 내과 오심 너무 심하다 이러더라고. 저는 저 같으면 공보위를 추천드리는데 요새 18개월 의무병 월급이 너무 높아져서 제 동생이라면 18개월을 각오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전제가 있어요. 전제 무조건 의무병일 것. 두 번째 건강할 것. 왜냐면은 그 군대 현역이 조금 나이 먹고 가면 많이 다칠 수 있어. 27, 8 먹고 군대를 현역하면 아플까봐. 아프면 답도 없어. 교수 까빠. 의대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데 연락이 뜨문뜨문 되다가 SNS만 친구인지 1년이 넘었어요. 고등학교 친구고 꽤 친했어서 밥 밖에 먹고 싶은데 연락해도 될까요? 연락하면 되죠. 의대가 뭐 별건가요? 의대 친구 별건가? 똑같은 거 아닌가? 밥 먹을래? 야 밥 먹자. 그래 곧 보자. 야 너 더 이뻐졌다. 아니야 너가 더 이뻐졌지. 이 기집애 하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What's the problem? 윤선님 안녕하세요. 전에 재수하고 치대에 붙었는데 의대 가고 싶어서 부모님 몰래 삼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댓글 달았었던 안급덩이입니다. 아 이때 제가 아마 개수를 하지 말고 다니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금닥터님 말대로 그냥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저는 무휴학은 불가능한 인간이더라고요. 이제 본과 1학년 들어가는데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본과 때 과외할 수 있을까요? 치대 1학년 아니에요? 치대 본과 1학년? 본과 1학년을 하면 안 돼. 치대는 앞에 달아. 가로치고 치대 본과 1학년. 아유 뭐 치대 뭐 여기밖에 안 배우잖아.
아, 그럼 우리 이제 내가 아는 치과 형들 피코스 할 것 같은데. 아, 치대 본과 1학년 할만해요, 솔직히. 치대 본과 1학년 할만하대. 아이, 과외도 할 수 있대. 내가 물어봤어, 아는 형한테. 할 수 있어. 아이, 축하해. 나무, A턴 받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자, A턴 받기 위한 방법 딱 들어갑니다. 잉? 자, A턴 받는 친구들을 가만 보니까요. 저처럼 별로 안 따지더라고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불합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간호사 일이었는데, 원래 임상변호사 일이었는데, 갑자기 인턴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인턴은 넘어와요, 일이. 그러면은 A턴 받는 친구들은 일단 합니다. 일단 하고 조용히 조용히 다녀요, 하면서. 근데 이제 A턴 받지 않은 친구들, 예를 들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왜 일을, 왜 그쪽 직역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라고 저는 반문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어떤 인턴이 이 일을 만들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인턴 잡으로 고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내 일도 바쁜데 원래 내 일이 아니었던 것까지 하게 돼요. 근데 이 목소리가 나만 내면은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불평만 가득한 찐따가 돼버려. 근데 이거를 다 같이 인턴들이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건데 한두 명이 몰래 합니다. 왜냐? A턴 받으려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친구들은 그 순간 갈등 자체가 싫은 거야. 싸움 자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일단 해줘요. 근데 그런 분들이 A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B턴이었는데요. 저는 좀 한바탕 했습니다. 한바탕도 하고. 그러니까 한바탕은 제가 되게 막 일 던진다거나 뭐 그런 말 있더라고. 내가 일 던지진 않고요. 내가 아는 일은 안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제가 정말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정규 잡이 안 돼 있을 경우에 당직잡으로 넘어가는 경우 전 정말 싫어했고 제 정규 잡은 제가 다 했어요. 저는 철칙이 내 일을 절대로 다른 인턴이 하면 안 된다는 철칙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제 일은 다 했어요. 다만 반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직역 일을 내가 한다? 난 못 참았어요. 근데 A턴 받는 애들 보니까 잘 하더라고. 예, 본인 입이 없다. 나는 입이 없다. 나는 불합리해도 너무 잘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잘 하실 겁니다. 한주방님, 앙금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예비 고3입니다. 예비 고3은 댓글 달지 마. 어? 댓글 달지 말라고. 공부나 해. 뭐 질문 뭔데?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냐고. 저도 많았죠. 저도 문제집 찢어버린 때도 있었고. 그냥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 엉덩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 의자에 있었어요, 의자에. 화가 나더라도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쥐어짜고 결국에는 문제 풀었어요. 그럼 내가 그러면서 막 유튜브를 봤을 것 같아? 아니야. 나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지금으로 치면 뉴진스도 몰랐어요, 진짜로. 공부나 해. 곧 무한님,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3생 1 초반부에 보면 선배 레지던트가 후배들한테 환자 상태 안 좋아졌다면 소리 지르며 다그친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좀 블레임을 하는, 뭐라고 많이 혼내는 경우가 꽤 있죠. 뭐 혼낼 수도 있고요. 당연히 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반응이 많이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리지너블한 상황이면은 서로 납득을 하죠. 제가 부족한 거를 인정을 하고 수정해 나갈 거고 이제 혼내시면서 지식도 알려주시고 그럼 서로 선선선선 순환이지. 근데 지식적으로 부족한 거를 가르쳤는데 잉! 하고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있고 지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소리치면서 다그친 장면은 있습니다. 트리파님, 이제 남자친구가 본이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응원해줄 수 있을까요? 본일이랑 본이가 많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본일은 이제 노말을 배우면 본이는 엠노말. 그러니까 본일은 정상적인 거 배우면 본이는 병을 배워요, 병. 응원하는 건 따로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웃으면서 같이 뽀뽀하고 영화 보고 놀면 돼요. 대신 남자친구가 점점 추레해지는 상황이 올 건데 추레해져도 개찌질해 보기 좋아 하면 돼요. 아시겠죠? 한한 연애가 하고 싶어요. 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건 고민이네. 고민인데 미안해. 그냥 미안해 형이. DJ 본사 학생 수련 안 하고 GP 하고 싶어 합니다. 미용 GP 진로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다.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본인이 했어. 근데 내가 막 거의 미용 GP에 그냥 말도 잘하고 미용 GP적으로 미용 GP 분야가 많아요. 피부, 레이저, 필러, 비만, 나의 뭐 통증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엄청 몸을 빡세게 하고 학회도 가고 해서 내가 권위자가 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 해봐야 알아. 재수하고 의대에 올해 합격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서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는데
아, 다녀라. 다녀. 나대지 말고 다녀. 엔덴썸님, 의대 본과 재학 중인데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요. 입학할 때부터 항상 상위권을 노리면서 남들다 쉴 때도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막상 성적은 간신히 6급만 면할 정도로 받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값진 결과를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너무나 크네요. 졸업 후에 하게 될 인턴 지원, 전공 선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형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뭔 말을 듣고 싶은 거니? 어? 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성적이 안 좋아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아니면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말을 해. 앤 댄서마. 어? 성적대로 삶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대로 재산이 나뉘던가요? 아니잖아요. 운, 실력, 본인의 사회적인 뭐 교우관계, 경쟁자의 성적,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TO, 갑자기 날아가는 TO, 이 모든 게 종합해서 그 전공이 또 나랑 맞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종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작고 소중한 앤덴썸이라는 의대생이 사회로 첫 발을 내비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준비 중 하나가 성적인 건데 과연 그게 중요할까는 본인 역량이죠. 근데 막 엄청 중요할 수도 있어. 근데 엄청 안 중요할 수도 있어. 왜냐?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회니까요. 아시겠죠? 의대는 막 성적, 야, 교수님이 이번에 안 나오면 다 F 준대 하면 막 장담한다. 의대생들한테 5시에, 새벽 5시 반에 수업할 거니까 안 나오면 F 준다고 하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어요. 왜냐? 성적이 곧 법이니까. 절대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상상도 못하는 행동을 다 합니다. 왜냐? 성적 때문에.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요, 교수님들이 불합리한 걸 시키면 난리 납니다. 반말한다? 난리 나요. 근데 의대는 예외예요. 왜냐?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상하게 막 의대에도 괜히 막 설 매긴 애들이 있어. 의대 안에서. 하, 좀 가짜는데. 그래서 막 우리 의대가 최고다. 우리 의대 출신이 최고다. 이런 좀 그런 생각하는 의대가 몇 개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삶이 행복해지고 윤택해지진 않아도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 것 같아. 윤채야, 기기도 적었네. 저는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하는 숙제 등을 학교에서 하거나 발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장을 중학교 생활 동안 항상 해왔었는데 고민이 뭔지 좀 볼까요? 여기 있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무력, 무기력할 때 공부하려고 마음을 잡는 방법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뭐 상담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받고 약 먹으면서 글쎄 내가 이건 모르겠네. 이런 좀 정신과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은 글쎄요. 제가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정신과를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고 그러면 그 주치가 하시는 치료가 있을 거고 저는 그 주치의를 전격적으로 잘 따라라 라고 말씀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 지금 현재 하시는 치료에 반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하게 되고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도 걱정이 좀 많은 편이고 그렇지만 저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대다수의 제가 걱정하는 것들에 90%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랑 약물치료 잘 받으시고 정신과 선생님한테 이걸 다시 한번 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말 함부로 하지 않고요.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의 조언을 굉장히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함부로 제가 말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 게 꽤 있거든요. 다 했네요. 4만 명 기념의 고민 상담은 끝났어요. 끝났고 길게 했고요. 나름대로 썰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썰을 풀면서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그럼 제가 편집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했고 제가 하는 모든 조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야, 오늘도 똥 쌌네. 오늘도 그냥 금닥터 똥 쌌다. 야, 오늘도 헛술했다. 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괜히 또 이거 다 뭐 쌓아가지고 뭐 논란! 금닥터 논란! 이러기만 해. 나 분명히 이후부로 똥 쌌다고 했어요. 4만 명 정말 감사하고 곧 5만 명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좋아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요.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